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인트 루시아 자연습지공원에서 살아 숨쉬는 대자연을 느꼈고 그 자연을 보호하며 관광대국을 꿈꾸는 남아공 사람들의 노력들을 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인도양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들, 가든 루트와 가장 오래된 어머니의 도시 케이프타운에서 남아공의 숨은 역사를 만나봅니다. 흔히 아프리카 하면 기아와 질병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에는 유럽풍의 휴양도시들이 존재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단, 가든 루트의 중심지 나이스나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단에는 인도양과 맞닿은 해변을 따라 아름다운 도시들이 군데군데 위치해 있습니다.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시작해 최남단 케이프타운까지 약 700여 킬로미터가 마치 정원처럼 연결되어 있다 해서 가든 루트라 부릅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가든 루트의 중심 도시 나이스나입니다. 과거 18세기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영국인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이곳은 해변을 따라 펼쳐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기 위해 지금도 사시사철 내국인은 물론 유럽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죠. 온난하고 쾌적한 기후,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유럽과 비교해 저렴한 물가는 더욱 유럽의 관광객을 유혹합니다. 나이스나는 백인들이 은퇴 이후에 가장 오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변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로 유럽 관광객들이 오는 수입으로 이 주변의 경기가 유지되고 있는데 원래는 1월부터 2월, 3월 쪽이 가장 성수기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드문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유럽의 경기 침체 때문에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이스나이 비경이라는 석호를 찾아가는 길. 그런데 저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가이드로서는 흔치 않은 백인 여성입니다. 전업을 해 여행 가이드가 된 지는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지난 1994년 이전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인종차별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남아공. 흑인 정부가 들어선 94년 이후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백인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흑인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점에서 흑인 중산층을 양성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졌습니다. 그 채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인구 비례대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0%를 흑인, 그리고 10%를 인디안 아니면 아시아인 농계통인도, 그리고 백인은 10%밖에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백인들이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흑인들의 뭐 경제 수준이 향상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면에서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도기적으로는 이제 힘들지만은. 그러나 남아온 경제가 또 튼튼하고 자원이 많으니까 극복하겠죠. 극복해야만 앞으로 흑인 국가들도 잘 살 수 있다는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남아온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가죠. 백인 여성이 운전을 하고 여행 가이드를 하는 경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장면인데요. 참으로 상전벽해입니다. 도망가지도 않네. 도망가지도 않아. 그런데 뽕나무 대신 눈에 들어온 녀석들이 있습니다. 물이 밑이 또 빨간 게 있는 게 바다하고 잘 어울리네, 배경을 하니까. 이 녀석은 다시라는 초식성 동물인데요. 주로 해안가 절벽에 살고 겁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의 많은 야생의 동식물과 해안의 우거진 숲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 불리기도 한다는군요. 그런데 바닷가라 그런지 날씨도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인도양과 연결되어 있는 나이스나나 석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려면 이 정도 파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마주한 두 절벽의 좁은 틈새로 들어온 바다가 해안의 석호와 내륙의 강이 연결되면서 독특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아, 락이 아주 웅장합니다. 정말 귀경입니다. 남아공에 이런 데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곳은 그 물빛도 독특하군요. 물이 굉장히 좀 검붉게 보이죠. 이것은 이제 요 근처에 사는 특별한 식물 종류들이 탄닌이라는 물질들을 이렇게 뿜어내는데 그게 이제 물 속에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 탄닌이라는 게 바로 포도주에 들어있는 검붉은색을 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검붉게 보이지만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마침 예상치 못한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돌고래 아니야. 대체 뭘까요? 돌고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That's wonderful. That's rare. 물개네. 좀 물개죠. 이곳에서 물개를 만나게 해드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 플랭크톤이 많은 이곳엔 물개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특히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물개도 덩달아 자주 모습을 나타내곤 한답니다. 한동안 남획으로 인해 거의 멸종 직전에 이르기도 했던 물개를 이토록 가까이서 보게 되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저 신기해할 따름입니다. 바다와 호수가 만나는 이곳. 그렇다면 이곳은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짠해요. 근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돼서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 근데 밑에 바다가 아무리 합쳐지는 곳이니까 조금 짠맛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한 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아공에 오래 살았지만 저 역시 이런 비경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That's beautiful. 금붉은 물빛에 물들은 바위들은 자연스런 채색을 하며 그 다채로움을 더합니다.